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광양시 진월면에 소재한 망덕포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손님들도 오고 해서 늦은 시간에 산책도 할 겸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망덕포구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윤동주 시인의 쉼터가 있는데요. 여기 윤동주 시인과 인연이 깊은 정병욱 서울대 교수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기념 쉼터를 마련하고 시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실 수가 없죠. 아주 우리 일제 저항 시인으로서 우리 윤동주 시인님의 귀한 시를 접하게 되었으니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접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님은 일제시대의 저항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귀한 시인이시죠. 그래서 시집을 많이 쓰고 발간하고자 했지만은 좀 방해를 많이 받았고 그 중에 일부를 이 진월의 망덕포구에 있는 친구 정병욱님 댁에 보관을 해오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시집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저희들이 익히 아는 그런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친구님의 그 시 보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귀한 시집을 저희들이 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정병욱 서울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시 감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닷과 쉼터에 시를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뒀답니다. 윤동주 시인님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 서시라는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우리 윤동주 시인님이 일본 옥중에서 예술로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 뜻을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 윤동주 시인님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저항시를 쓴 윤동주님과 그의 친구분 정병욱님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양에 들리게 되시면 이곳에 한번 들려서 윤동주님 한번 뵙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 환경도 바다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광양시 진월 망덕포구에 우리 윤동주 시인님의 시가 걸려진 쉼터 그 내용들이 살아온 태어난 곳부터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쉼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Dolby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귀한 시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하나씩 다 찍어뒀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한편한편 읽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던 그 시절에 한 번쯤은 봤음직한 기억 속에 있는 시들 꺼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수십 편의 시들이 모여서 예쁜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읽어보면서 시간을 갖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